아,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님 뭐 우리 서로 네. 어? 이리 와봐. 아, 왜?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하자고요. 네? 아버님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위들의 열정적인 사랑 표현에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이면식의 뿌듯한 마음. 확실히 정말 우리 패밀리 이번 여행은 참 맞는 걸 생각하게 되는 그 힐링,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쉬고 나니까 애들도 보고 싶고 이번에 가면 애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글쎄, 오늘 뭐 사위들 기분 좋아도 좀 풀어줄 겸 아들 계신 뒤 사위 계신 집에 나와서 너무 만족스러웠어.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가족들. 그 장인하고 사위 지간인데 저렇게 그 친구들처럼 이렇게 같이 그런 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. 너무 안 하니까 남편은 꼭 보내야 된다 이렇게. 전 안 하고 상관없어. 섭섭함은 저한테 많이 표현했었어요. 아빠는 모르시겠지만. 요즘엔 사위가 아버지 마음속에 단축번호 1번인 것 같아요. 다음 날 다시 찾은 이면식의 집. 유한이. 유한이 안녕. 할아버지, 송초 할아버지 해보자. 둘째 딸에게 줄 집들이 선물을 들고 오는 큰딸 가족.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가는 이면식. 손에 든 물건에 시선 집중. 양손이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. 이거. 딸은 막다가 사오겠지 뭐. 입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지막 셋째 딸 가족까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해진 분위기. 너는 양손이 가벼워 보인다. 연아 들어와. 주말에는 민근이 저쪽으로 가자. 저기. 아이고. 잘 부린다. 조용했던 이면식의 집이 손자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. 아니, 손녀분까지 오시니까 정신없네. 근데 이렇게 정신이 한 번씩 쏙 빠져야 또 나도 정신이 나더만. 사랑스러운 손자를 위해 직접 스트레칭까지 해주는 자상한 할아버지. 민근이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. 가족이 많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데. 피아노 솜씨를 보여주는 큰딸 덕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악 감상을 하고, 음악을 들은 이면식이 첫째 딸에게 담내로 부른 노래는 가을이라 가을바라. 자, 내려가시죠. 가자. 뒤에 또 있어. 손주한테는 정말 무한 사랑이신 것 같고, 저희 자랄 때는 엄한 아버지셨는데 주한이한테는, 손주들한테는 정말 무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. 딸마저 질투할 정도로 손자들을 아낀다는 이면식. 세 딸을 키워봐서 그런지 세심하게 손자를 챙겨준다고. 하나, 로션 바르자. 내가 발라줄게. 어? 왜냐면 내가 니들 키우면서 내가 하도 발라줘봐서 내가 잘 발라. 진짜?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우리 주환이 어때? 좋지? 할아버지 손 깨끗해. 아까 개똥을 조금 치워서 그렇지. 아, 진짜? 살살 바르셔야죠.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되죠. 이렇게 살살 바르셔야 돼요. 이렇게. 아빠, 이건 건 아빠가 잘하죠. 지주하나, 아빠의 꼬금 그 구석구석 발라주지, 아빠가 항상. 그래도 송초 와서 아토피 거의 없어졌어요, 이제. 많이 없어졌는데,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약간 또 이제 건조해져서 귀랑 목 같은데 이제 약간 습진 같이 생겨서. 애기가 아토피가 있나 봐요. 귀 부분이나 목이나 이제 아이들 아토피 많이 생기는 부분에 무릎이나 팔도 다리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3분의 이는 없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어릴 때 정말 로션 핸드크림 한번 사주신 적이 없었는데. 아, 그래요? 근데 주환이한테는 이렇게 막 직접 발라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. 아, 이런 면이 있으셨구나. 그럴 수밖에 없는 게
엄마도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직장에 가야지, 지 아버지도 당연히 가야지. 그러다 보면.